야, 씨, 게이드. 어, 게이드 봤어. 좋았어요. 어,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좋았어. 화면 안 보이는 꼬락선이. 원래 스크루 버튼 내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 시야가 이제 된다. 어, 이제 된다. 이제 움직인다. 이런 얘 토전쟁 자식들. 저 새끼 뭐야? 저거 빨리 죽여야 돼, 이씨. 아, 지원군 도착 중 오졌어요. 지원군에는 장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됐어. 야, 91%거든? 너 한번 믿어본다? 이건 가야 돼. 이거 진짜 가줘야 돼. 한번 있어봐. 왠지 얘가 쐈을 때? 44%. 가만 있어봐. 다른 애들 시야가 안 된다. 한 명이 몸을 댈 수밖에 없어. 자, 61%? 이건 총으로 쏘는 거네. 얘네들 지금 경계 모드는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저 믿으십니까? 갑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간다. 간다. 페어! 좋았어. 한 마리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 자식 문제야. 뭐죠? 어? 아, 얘를 죽이니까 얘가 죽네? 여러분, 저 믿으십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 믿으라 했잖아. 어하, 얼마나 쉽니, 게임. 이거지. 이것이 게임이다. 이것이 과학이다. 이것이 거식이다. 자, 나는 바로 지원군이 올 거라 생각해. 아마 지원군이 여 위에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럴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경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 위에서 떨어진다면 이 아래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는데, 야, 이건 경계야. 이건 전부 다 경계해야 돼. 자, 이건 뒤돌아. 어, 뒤돌고 이거 경계 한번 합니다. 위에다 떨구죠? 지상에다 떨구는 건가? 어, 잘 됐어. 바로 앞이야. 장교만 살면 돼. 장교야,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너는 쓸모가 있다. 얘네 지금 어디 떨궜지? 어? 뭐야? 우와, 굉장히 멀리 떨어뜨렸는데? 어, 굉장히 멀리 떨어뜨렸어. 어어. 이렇게 되면 빨간 점이 있다고요? 장교는 잡고 가야 되는데. 야, 얘네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알 거야, 그치? 탈출 지점 앞에? 아, 그런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일단 한 명이 시야를 여기로 여기로 가자. 어? 야, 완전 앞에 있어. 괜찮아, 경계는 해놨긴 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알았으면은 그냥 이쪽으로 뺐는데. 스나 경계해야 돼. 그냥 여기 있어. 스나는 두 칸 드니까 그냥 여기 오른쪽 부분 따자. 이제 경계해, 경계해. 다 경계해, 다 경계해. 경계가 돼, 경계가 해야 돼. 제발 부탁한다. 살자. 이거 와꾸드 아니야? 와꾸정 살아야 돼. 그렇지, 이득이야. 어? 왜 여기 정면에서 경계를 하지? 얘네 뭐한.. 오! 맞고 나있어! 아우! 야! 역시 국장 클라스 90% 이상을 피했어요 지금 확률. 저 91%인가 저럴건데 아마 근접공격이면은 좋아요 지금? 살아나오는거죠 이거면? 자 근데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경계가 어 얘는 경계가 돼있어. 이 새끼 죽여야 돼. 이 새끼 죽여야 돼 얘들아. 이 새끼 죽여야 돼. 이 새끼 죽여야 되는데. 저, 얘를 쏘고 빠져나오자. 어 얘를 쏴. 얘를 쏘고. 그렇지. 얘를 쏘고 나머지는 다 격. 어? 야 장교 경계돼 있잖아. 장교 지금 경계가 돼 있는데. 결국 한 명이 어그로 끌긴 해야 된다는 얘긴데. 한번 영화 한번 찍을까? 난 믿어. 난 믿어. 난 믿어. 넌 살 수 있어, 둘리야. 너는 살 수 있어, 둘리야! 빈당하자! 둘리야! 파이어! 좋았어. 자, 이렇게 되면 스컬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좋았어요. 가자. 확률 70%거든? 이거지, 야. 자, 소형 정보 캐시를 회수합니다. 잠금 해제 확률 49%. 대형 정보 캐시를 회수합니다. 21%. 49% 갑시다. 이게 메인 미션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보장 메인 미션에 해당하는 거 보장이 되고요. 소형 정보 캐시 갑니다. 이제는 좀 운반이 좀 떨어질 때 같아. 그렇죠. 21% 갔었어야 됐어. 야! 와! 오늘 게임 되네. 어. 야, 내가 나를 못 믿었네요. 저의 운을 못 믿었네요, 제가. 어, 이렇게 좋은 운을 제가 못 믿었네요. 어, 좋았어요. 어? 데이터를 회수하려면 코덱스를 처치해야 된대. 야 근데 나는 저거는 이해를 하긴 했는데 나 방금 나오자마자 총 맞아 죽는 줄 알고 진짜. 어. 하, 진짜 저랬으면 진짜 쌍욕 나올 뻔했어 나 진짜로. 저, 진짜 저게 죽었으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이거는 그리고 얘가 순간 인동을 하기 때문에 경계가 아무 소용이 없어. 쟤한테는 경계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갈 거면 아니 경계를 할 필요가 없어. 지금부터 이제 경계를 할 필요가 없고 도살자
아 진짜 지금부터는 근데 얘를 상대하려면 누군가 피를 봐야 돼. 그거는 진짜 각오를 해야 돼 여러분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방이 안 죽네. 51%. 한 방이 안 죽을 거면 안 죽이는 게 나아. 어차피 얘는 누구한테 맞아도 죽을 거야. 그렇다면 나의 운을 오늘 시험한다. 51% 반반의 운. 그냥 걸어가자. 아 오늘 야 뚫린다. 게임 뚫려 얘들아. 뚫리는 날이야. 좋았어. 뭐야 클론은 뭐야? 복사? Like 코덱스가 자신의 복사에서 우리 차원을 부르고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지금 체력이 더 줄었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네. 하나 빼기 한 거네. 하나 빼기 알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하나 빼기 하고 놀았죠. 그거거든 지금? 에이씨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치 분열 같은 거죠. 이건 여기서 죽여야 돼. 이게 확률이 많이 없을 거긴 한데 너가 해줘야 된다. 천양아 한번 가자. 그렇지 치명타. 조졌네. 야 8 데미지가 나오네. 됐어. 야 근데 여기서는 양심이 있다면 피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아. 이건 진짜 피하기 이제 어렵거든요. 이게 너무 지금 방어 자세가 아니야. 지금 우리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야 이거 잘못하면 무기 사용 불가야. 오케이. 자 이거 사람이 또 기대하게 되네. 한번 피하길. 지금 경기한 건가요?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이게 터지거든요? 이게 터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무조건 빠져나와야 돼. 일로 나와. 여긴 데미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겠지? 그렇지 좋았어. 그리고 아 장전을 해야 되네. 그렇다면 인생이 뭐다? 이럴 때 칼이 좋은 거죠. 색이야 이씨. 죽여버려. 그렇소. 좋았어요. 죽여버리는 부분이고요. 자 됐어. 마무리했어 한 마리.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왕꾼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경계기 때문에 움직이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57%의 확률 사나이. 나이스. 아 데미지. 마무리 샷. 자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 이제 빠져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이에서 자 크원 누나 간지나게 달립니다. 실시 두두두두두두두두 달려가. 클리어. 됐어. 자 그리고 치료 한번 합시다. 치료 한번 해. 혹시라도 인생 모르니까.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 몰라. 인생 모르기 때문에. 인생 모르기 때문에 치료 한번. 아 근데 끝났어. 이거 끝났어. 병사 탈출하기만 하면 돼서. 외계인 턴이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 터지는 거. 근데 여기 영역이 내가 피했잖아요. 끝났어. 게임 끝났어. 됐어. 빠져나오면 되는 부분. 아 오늘 운 조졌어요 진짜. 지대로 조졌어. 저 영화각이었죠? 영화에서 저런 장면 많이 안 나와요. 야 영화도 저렇게 운 못 좋아. 왠지 알아? 이거 사기라고. 이게 무슨 재미냐고. 한국인들 야 그렇게 영화 까다롭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블록버스터에서 총알 다 피하면 야 재미없다고 리뷰 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영화에서도 저렇게 요즘 누가 피해. 영화에서 저렇게 못 피해. 이렇게 막 진짜 막 말 되는 거 같으면서 이게 뭐 피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그냥 막 총알 쏘는데 피하는 거 안 좋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그냥 바로 비추천. 심지어 그 알지 여러분 점수 1점 주는 거. 눈물 나는 부분이에요.
가자.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션으로 갑시다. 뼈 비병 작전 임무 완료. 평점 훌륭한. 이거죠. 깔끔했어요. 부상 한 명 당하긴 했지만 턴당 평균 적 처치수. 와, 한 턴당 무조건 한 명씩은 죽인 거야? 신기록 달성했네요. 가장 많이 공격당한 병사 병장 극혐 노둘리. 가장 많은 데미지를 입힌 병사 병장 극혐 노둘리. 가장 많이 공격당하고 가장 많이 공격 피해를 입혔어. 대단한 성공이에요 사령관님. 외계인들도 이제 불안해할 거예요. 수고했다 둘리야. 며칠 쉬어라. 코덱스는 사망하면서 이 작고 별 특징 없는 두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두뇌는 어떤 종류의 생물학적 기계적 스캔에도 저항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 스캔을 하지? 비짐 개 훈훈해. 임무 성공하고 들어왔을 때 마치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에서 이순신 장군님이 그 함대를 이끌고 본진에 돌아올 때 막 그 드라마에서 웅장한 BGM 나오면서 아예 저 막 푹 치면서 들어올 때 그 BGM 같아. 개 복귀라는 게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Commander, the ongoing stress of combat can shake up even the best of our. 스트레스를 받았어? 전투의 스트레스로 병사들의 체력이 고갈될 수 있는데 병사들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우리 둘리 머리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스트레스 받음. 아, 그래서 빠졌군요. Okay. 의지가 감소된 병사는 공포와 사이온이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의지가 감소된 병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전투의 임무를 완료할 경우 의지를 회복. 아니, 의지가 몇 번 나와 이씨. 그러니까 의지가 감, 그러니까 얘가 노둘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전투를 임무를 완료해야 되니까 한 번 얘는 임무에서 죽지 않아야 되니까 한 대도 맞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의지를 회복한다. 그냥 회복은 못하나? 그냥 회복 안 돼? 내가 여기 추모관도 만들어 놨었고 이건 뭐야? 아, 여기 이제 죽은 병상들이 병사들이구나. 에밀리 오세이. 야, 근데 이거는 저거야. 스토리상 죽은 거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저건 어쩔 수 없었어요. 튜토리얼에서 스토리상 지가 죽던데. 발굴하지 않아. 깔끔하게 한층 다 비우고. 그래 한층 비우고 한층 하자. 어? 성능 시험장 발굴이자. 어허, 이거 성능 시험장이 이게 여기서 가만히 있어봐. 한 명이 일하냐? 두 명이 일하는 거잖아, 그치? 비워. 프로젝트 성능 여기서 막 하는 거 있어 니네?